친하게 만들겠어요. 어, 무대로 올려서? 네. 참고로 친분은 없습니다. 네. 잘 안 친하지만요? 초면에. 이상호 씨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끼리 와. 네,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애프터스쿨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일본 활동도 열심히 하고, 네,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주현 씨는? 여우 주연상 한번 타셔야죠. 아, 그쵸. 제 꿈이에요. 빨리 드라마 하고 싶어요. 정극이나 멜로, 뭐, 눈물 연기, 뭐든 가능하니까요. 일단 불러만 주신다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노 연기 가능합니까? 분노 연기? 분노 연기요? 예, 즉석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 하이, 큐. 야! 야! 야, 너 임마! 와, 어, 최고다. 와. 안 되는 말인가요? 아니, 나갈 수 있어요. 보셨어요. 얼굴 나와야지. 리디 씨의 분노 연기 갑니다. 야, 너 이 자식! 야, 너 이 자식! 예, 리디 씨 아주 재밌죠? 리디 씨의 분노 연기 관계자분들의 많은 연락 바라고요. 팔방미인 애프터스쿨과 함께한 즐거운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애프터스쿨의 생활의 플래시백,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태진과 함께합니다. 수상한 베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예쁘게 생겼으면 예쁜 대로, 그리고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긴 대로. 이러다가 깜짝 놀라신 거죠? 아니에요. 얼굴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스타들 순위로 알아봅니다. 5위부터 살펴봅니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줄곧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을 이 남자 누구겠습니까? 비밀입니까? 진정한 꽃미남 원빈. 개나 산책시키면서 동네를 배회하던 무명 시절부터 얼굴만은 탑스타였던 남자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죠. 꼭지라는 주말 드라마에서 아, 같이 함께 작품에 출연했던 어느 여배우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어요, 배마다. 네, 예쁜 청년이었어요. 촬영장이 아주 즐거우셨겠어요. 예. 그죠? 하루하루 촬영을 아주 그냥. 네, 아주 복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런 명대사 빼놓을 수 없죠.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원빈은 그 후 잘생긴 고등학생, 잘생긴 바보, 그리고 잘생긴 옆집 아저씨. 아저씨. 여장에도 사그라지지 않는 미남 포스. 쓰레기 봉투를 명품 봉투로 만들고 파격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짜 미남. 여러분 경고합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또 좋아하지도 마세요. 상처받는 건 본인이니까요. 요새 좋아하는 남자 있어요? 원빈 오빠가 좋습니다. 미안해요, 못하겠네요. 좀 힘들겠네요, 예. 자, 4위는 얼굴이 개그. 물을 주세요. 타고난 얼굴 구조로 빵빵 터뜨렸던 개그맨 박준영. 하지만 그의 코믹한 얼굴을 그냥 일반인으로 만든 막강한 얼굴에 두 남자가 있었으니. 제가 개그맨 시험을 8번 떨어졌어요. 소중하게 개그맨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4년 뒤 정성철 씨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나는 8번 시험 봤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4년 뒤에 또 자괴감을 느낍니다. 누구죠? 오지현 씨가? 그렇습니다. 딱 봐도 당신들은 개그맨 정종철 오지현 씨입니다. 난 민이라고 해. 나 요즘 양다리 걸친다. 지금 웃고 계십니까? 아이고 잡아당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되지. 왜 웃긴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잘생긴 척했기 때문이죠. 선배님, 저 피부가 요새 너무 건조해요. 응, 윤기 깨줄게. 개그맨으로서 이들의 얼굴은 감히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개그짜기에 여념없는 후배님들, 당신들은 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어허, 선배님들은 그 사이 몸짱이 되셨군요. 하지만 둘의 공통점, 못생겼어. 자, 3위는 바로 무서운 얼굴. 얼굴 때문에 본의 아니게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